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키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오늘 1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1월 효과에 대해서들 많이들 좀 궁금해하시고 또한 많은 기대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올해 1월은 내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만한 그런 요인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좀 기대가 많았었는데 코로나가 확산이 일단은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1월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은 많이 좀 사그라들고 있고 긴축에 대한 이슈도 여전하기 때문에 올해 1월 효과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2월 효과가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한 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춘절 이후에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찍고 중국의 부양책이 나오게 된다 그러면 2월 이후에는 좀 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기보다도 올해 전체적으로 증권사 전망 등을 통해서 좀 가장 좀 유망한 업종들을 살펴봤고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정부의 신성장 4.0을 좀 발표를 보게 되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정책 수혜주들이 올해 일단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 업종 대표주들인 SK 하이닉스가 52% 하락을 했고 LG 디스플레이가 50% 하락하는 등 이런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일정 부분 리바운딩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반도체 관련된 일단은 육성 의지가 상당히 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있어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단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년도 340조 반도체 육성 정책도 7월 달에 나왔었던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보신다면 올해 관련해서는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정부에 대한 정책 수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반도체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 주목을 해보자 말씀을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볼까요? 네, 오늘 좀 소개해드릴 종목은 솔브레인이라는 종목인데요. 삼성전자의 좀 핵심 파트너사로 좀 알려져 있죠. 최근에 삼성전자가 3나노미터 게이트 올라라드 공정을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일단은 소재를 일단 여기에서 솔브레인이 개발한 10계극을 좀 사용한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아져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있어서 실적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대만과 중국 간 이제 갈등이 커지면서 기존에서 주로 거래하는 대만 TSS에서 삼성전자를 추가해서 일단은 멀티 파운드리 수요가 좀 많이 좀 늘어나는 측면들도 솔브레인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수급도 보게 된다 그러면 최근 3개월 동안 외국인들이 좀 수급도 좀 눈여겨볼 만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지분이 한 1% 정도 좀 증가를 했는데 미국의 이제 자산 운용사인 피델리티에서 3개월 동안 지분을 5.75%에서 6.47%로 최근 3개월간 한 1% 정도 좀 늘려가면서 이 종목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있고 최근에 12월 달을 들어서는 기관들의 매세가 흐름이 좀 좋았던 한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적인 측면들도 상당히 좀 좋았다. 수급적인 측면도 좀 좋았던 종목이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올해 실적이 전년 대비해서 매출은 약 8% 정도, 영업이익은 약 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실적과 수급의 모멘텀, 그다음에 정책적인 수혜주 이런 것들이 좀 고르게 좀 좋게 반영이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솔브레인 오늘 관심주로 일단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솔브레인 관심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